우리 수업은 거의 인내야, 인내.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순간을 꼭 넘어서지, 선생님. 그렇게 매주 산을 넘어 막. 근데 그게 혼자 넘으려면 안 되거든. 손을 딱 잡고 확 넘겨놓는 거거든. 그럼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한단 말이야. 그지? 예, 그런 매주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혼자 폴짝폴짝 뛰어서 잘 넘어가요. 질문하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걸 하기도 해, 나중에. 청출어랑. 나보다 나은 프리들을 막 갖고 오고.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반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쫙 오기는 하는데, 괜찮다. 수능 전에만 해내면 된다. 알겠죠? 우리의 마지노선은 수능이지. 6평도 아니고 9평도 아니고 수능이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근데 안타깝지만 이것도 세모해 볼게요.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이 시도 올바른 시도야. 정말 수능에서 딱 이과생들에게 27번 또는 28번에서 주던 가, 중에, 나가 아닌 걸 빼는 딱그 문제야. 지금 여기서 숫자 1은 한번 이상 나온다. 지금 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 다 줬지? 다 줬잖아, 그치? 그치? 중복 순열이네. 저기서부터도, 저기서 이미 중복 순열을 쓰게 하는데. 여기서 봐. 이게 딱 수능이라고 보면, 여기까지? 저기까지 일단 박스 밖에서 서로 다른 4개 중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왔어. 숫자 1이 한번 이상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숫자 1이 없는 걸 저기서 빼자. 박스 밖에서 풀 문장으로 중복 순열을 줬으니까. 4파이 4를 이용하는 게 배점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에서 숫자 1은 한번 이상 나온다가 아닌, 여기서 빼, 가의 여사건을. 그게 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인 거야. 그럼 1이 한 번도 없는 게 가의 여사건이잖아. 그럼 1을 안 사용해서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아서 배열하면 되는 거지. 3파이 4를 빼면 되는 거죠. 4파이 4에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1을 버리고 남은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 뽑아 일렬 배열한다. 이거 하면 되거든. 이게 가까지 찾은 거야. 이제 저 중에서 나 아닌 걸 빼게 해줘야 돼. 똑같아, 이것도. 그래서 나를 봤더니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여기서 등골이 오싹하죠. 모두 2 이하이다. 이게 되게 편한 거야. 이 나의 여사건은 찾아봤다. 내가 지금 가를 찾아버렸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조건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 거야. 근데 거기에 나의 여사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를 만족시키는 중복 허락해서 만들어낸 4개 중에서 그 중에 1이 한번 이상 사용되어 있는 상태야. 그 중에서 나가 아닌 것이면 이웃한 두 수의 차가 모두 2 이하가 아닌 여사건 만들어봐. 모두는 하나 이상. 한번 이상. 3 이상인 상황이 있어라. 이건 거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야. 한번 이상이야. 1이 하나 있을 때. 이 왼쪽 자리에 4가 한번 들어가? 아니면 여기 들어가? 아니면 둘다 들어가? 1이 두개 있으면 이1 옆에 4가 있을 건지 1 옆에 4가 있을 건지 한번 이상은 옆에 4가 있어라 이런 말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거 못 구해. 여섯 건못 구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빼.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을 해본 게 여기까지 하고 빼. 이거는 수능이 아니었어. 아, 참 정신 차려. 뭘 그렇게 아름답게 풀어. 있는 대로 푸는 거지. 사설과 다를 바 없는 문제였어요. 이 3월 학평 30번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오케이. 그럼 다시 빼. 다시. 1을 한번 이상 사용한다부터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만 없었으면, 저 말이 없었으면, 저걸 풀 문장으로 주지 않았으면, 이걸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RA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이렇게 넘겼으면, 그랬으면 여기서 4파이 4를 안 구했을 거고, 그럼 여사건 논리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처음부터 1번을 보고 1이 하나일 때, 1이 두 개일 때, 1이 세 개일 때 케이스로 갔겠지.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서 주는 요 문장에 대해서 사물학평을 내시는 선생님들이 뭔가 통찰을 하지 않은 거야. 이게 깊이 있게 수능을 정확히 통찰하지 않은 거야. 분명히. 이해돼요? 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저걸 아니까. 자, 그럼 다시.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거고, 저런 문제가 어디서, 밖에 있는 말은 밖에 있는 말이고, 잠시 킵, 저 말은 킵 해뒀다가, 가로 가서,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 1이 한 번. 1이 한 개.
그때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다. 이게 마음 편해. 그냥 싹 2 이하가 되게끔 잡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1 옆에는 4는 뭐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 옆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는 2 또는 3인 거고 1 옆자리가 아니면 2, 3, 4, 세 가지. 되게 그 나머지는 심플해. 근데 그냥 막 계속 세는 거야. 본 적이 없어 수능에서 이런 문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1이 하나야. 그러면 이게 1,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이때는 이제 또 1이 들어갔잖아. 그럼 집중해야 돼. 1 옆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2 또는 3이니까 두 가지. 지금 얼굴들이 다 노래지고 있어. 아주 좋은 현상이야.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야. 내가 굉장한 에너지를 썼다는 거거든. 혹시 내 얼굴도 노래요? 서로 거울이 없기 때문에. 네. 자, 봐. 그렇지. 다시. 뭐라 그랬어 아까? 잠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내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 이렇게 시계를 돌려놨어. 게다가 10시 반이 다 돼가? 이렇게 넘기면 한 10시 10분쯤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만약에 한 5분만 있다가 끝낼게요. 10시 10분 정도다 이렇게 느끼는 게 또 시간은 어차피 밑에 기다리는 어머님들이 화가 많이 나실 수 있지만 주로 엄마들은 화를 잘 안 내. 아빠들이 화를 내죠. 지난해 수업하다가 아버지 한 분이 뛰어들어온 적이 있어요. 마침 수업이 딱 끝나고 내가 나갔을 때야. 너무 깜짝 놀랐죠.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마침이 아니라 내가 있었으면 막았겠지만 정의롭게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늦게 끝나는 건 무서운데 조교들이 몇 시에 끝나요? 문자 보낼게요. 그래서 내가 10시 10분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10시 10분이네 지금 딱. 자, 이제 해볼게요. 근데 난 이거를 버티는 이네가 더 신기해요. 수학이 버틸 수 있는 게 아닌데 영화였다고 생각해도 120분짜리 이상 영화는 못 보거든요. 진짜 최고야. 자, 이제 해볼까? 이제 세면 돼. 마음 편하게 가지면 돼 이제. 개념 없어. 세면 돼. 자, 셀 때 잘 생각해보자. 1 바로 옆자리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케이스를 좀 줄일 수 있거든. 그리고 1 옆자리가 두 개냐. 1이 네 자리 중에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1 옆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1이 중간으로 들어가 있으면 1 옆자리가 두 개인 거지. 이해돼? 자, 1이 하나일 때 이 안에서 케이스가 1 땡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경우의 수는 1 옆자리는 4는 못 가는 거지. 모두 차이가 1 옆에 4가 가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선 두 가지야. 근데 이제 나머지 두 자리는 연속이 편하죠. 그냥 2, 3, 4 중에 누가 가도 돼. 그래서 3. 요 자리에 세 가지, 그 다음 자리도 세 가지, 3의 제곱이야. 그런데 1 하나를 가지고 네 자리를 만들 때 1 옆자리는 4는 안 돼 라는 건데 1이 왼쪽 끝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른쪽 끝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경우에선 똑같은 거지. 그치? 그리고 1을 하나 사용할 때 이제 1 옆자리가 하나만 나오게 하는 건 양쪽 끝이니까 더 이상은 없어. 그래서 요 두 개를 살려서 곱하기 2. 됐지? 자, 1이 하나일 때 살짝 옮겨가자. 비우고 1, 땡, 땡 이렇게. 이해돼? 그럼 이런 경우에는 1 옆자리가 몇 개?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둘 다 2의 제곱. 너도 2, 두 가지. 2 또는 3, 2 또는 3. 됐지? 그 옆에 4가 오면 안 돼. 이해돼요? 나 조건이 모두 이웃하는 수들은 모두 그 차이가 2 이하여라. 그러니까 1은 조심해야 돼. 옆에 4가 오면 안 돼. 아, 그러니까 가족권에서 1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라고 1을 말했구나. 그 위에 있는 박스 밖에 조건만 없으면 상당히 그냥 케이스 나눠서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중복 순열인데 여기서 이걸 중복 순열로 하면 지금 머릿속이 대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냥 곱하기로 가는 거야. 그럼 기출 배선 가서 할게요. 됐지? 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두 가지인데 1 옆이 아니면 세 가지야. 이렇게. 근데 문제 풀면서 지금 문제 풀 때보다 훨씬 보이기가 쉽죠. 왜냐면 내가 난리를 치기 때문이야. 액션까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이야. 문제 풀 때 스스로 막 이러면서 푸세요. 알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나한테 주어진 문제야. 엄청 이 문제가 반가워.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이거 뭐지? 아, 오케이. 막 이런 느낌. 혼자 옆에서 보면 쟤 왜 저래? 막 이런. 신났네. 막 이런 느낌. 곱하기 3. 요 자리는 괜찮아. 셋 다 돼. 곱하기 3. 됐지? 그런데 1이 이렇게 둘째 자리에 있든 셋째 자리에 있든 좌우 두 자리에 4가 안 돼라는 같은 경우라 곱하기 2. 이 두 개가 같은 케이스야. 사실은. 1이 하나가 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네 개의 케이스 중에 다행히도 양쪽 끝 그리고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경우의 수라 곱하기 2로 처리할 수 있었어. 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 1이 몇 개야? 두 개 사용돼. 1이 몇 개냐에 따라서 1 옆자리가 몇 자리가 나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1이 두 개야. 그럼 이것도
1 옆자리에만 4가 못 가는 거야. 나머지는 모두 다 갈 수 있어. 자, 1, 1, 땡땡 이러면 4가 못 가는 자리. 여기 두 가지. 나머지는 세 가지. 됐죠? 근데 이건 뭐랑 같겠어? 땡땡 1, 1이랑 같지 않겠어요? 왜? 1 옆자리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한 자리인 같은 상황이거든. 여기에 4 빼고 두 가지, 여긴 세 가지. 이렇게. 요 두 개가 곱하기 2. 되겠어? 네, 오케이. 자, 1 옆자리가 두 개가 생기는 경우를 볼게요. 1, 땡, 1, 땡. 이렇게. 맞지? 오케이. 얘를 한 칸, 얘는 첫 번째 자리에 모셔놓고 얘를 한 칸 더 움직여. 1, 땡, 땡, 1. 이렇게. 지금 이게 매우 달라 보이지 않아. 1 옆자리는 뭐가 못 가? 4가 못 가. 여기도 둘 다 1 옆자리고 여기도 둘 다 1 옆자리야. 같은 케이스야, 이게. 이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이거 다 했잖아. 그럼 이제 얘가 옮겨가 보자. 땡, 1. 1, 땡. 이것도 어쨌든 1 옆에가 두 자리잖아. 이해 돼? 오, 그러면? 못하겠네, 이제. 땡, 1, 땡, 1. 아, 얘랑 반대로 한 거야, 이제. 얘랑 반대로 이렇게. 됐죠? 자, 더 있어요? 두 개짜리로 다 했잖아. 그치? 1 옆자리에 두 칸이 생기는 거. 그럼 이건 다 뭐야? 이 네 가지 모두? 2의 제곱. 그렇지. 1 옆자리에는 4는 못 가거든. 2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케이스를 나눌 때 생각을 하면서 나누면 왜 이렇게 내가 케이스를 나눠서 1을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1을 하고 경우의 수를 공부한 거 아닌데 이런 자괴감을 느껴. 하지만 어쨌든 나한테 주어지는 문제라면 케이스를 나눌 때 생각을 하면서 오, 오케이. 이러면서 푸는 거지. 이게 돼? 뭐가 핵심이야? 케이스의 기준이 뭐야? 첫 번째 자리냐? 두 번째 자리냐? 1이 어디 있냐? 이게 아니라 1 옆자리가 몇 개 나오냐? 이거거든. 이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1, 1, 1. 세 개짜리 어쩔 거야. 이건 지금 이건 다른 관점으로 해볼까? 아니야, 해. 뭘 흔들어. 아니, 싫어요. 아, 조금 하나는 개념으로 해봐야지.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었으니까 쟤 때문에 하는 거야? 공공의 적이야? 나 때문 아니야? 너 때문이야? 자, 1, 1, 1 여기에 하나 더 구성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얘는 어떻게 서도 1 옆자리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2 또는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수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근데 거기에 2가 왔든 3이 왔든 얘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몇 팩? 4팩 나누기 3팩. 그래. 얼마 안 걸리잖아. 이게 빨라서 그런 거야. 됐죠? 네, 오케이. 네 번째 케이스. 여기서 아 신나게 다 했다 하고 끝내면 진짜 슬픈 거죠. 1, 4개짜리가 남아있는 거지. 한 가지. 됐죠? 오케이. 싹 다 하면 돼요. 그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해서 야 이거 아니네. 이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그 상황을 다 떠들어 본 거야. 됐죠? 3월 학평 보나 고생하셨고 예, 그리고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힘들었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돌아가세요.